안녕하세요. 아세아메 매니저 섬김입니다. 드디어 오늘 섬김이표 달팽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지 이 환경을 보신다면 웃으실 거예요. 아무튼 예쁘게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족하지만 잘 배워주세요. 자, 이 달팽이를 보여드릴까요? 자세히 보세요. 역짧은뜨기로 마무리를 짓는 거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달팽이 모양이 보이시나요? 자, 이 달팽이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달팽이는 한쪽으로 물러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코잡기. 여러 군데서 많이 보셨죠? 저는 네다섯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바퀴만 돌려볼게요. 여기에서 이 끝을 잘 잡아주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실 거예요. 한 번만. 가운데 코에다가 넣어서 끝에 잘 잡아주세요. 나중에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항상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늘 적응이 잘안 되는데요.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안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슬초실이고요. 6호 바늘로 합니다. 일항뜨기를 할 때는 7호 바늘로 하면은 너무너무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듯한 바늘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다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긴뜨기 9개를 해서 전체 10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긴뜨기는 한번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에 세 코를 쫙 빼주는 거.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이 이상한 데 있다 보니까 뻑뻑해가지고 10개를 했잖아요. 달팽이는 그냥 기둥을 세우지 않고 빙빙빙 돌아가는 거니까 짧은뜨기 1개와 긴뜨기 9개로 전체 10개, 10개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만들기도 좋고요. 계산하기도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원리를 알면 쉽거든요. 자, 짧은뜨기 했던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일항뜨기를 할 거거든요. 긴뜨기로 한 코에 두 개씩 일항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 짧은뜨기 했던 요렇게, 이렇게 V자 모양 보이시죠? 두 개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하나만. 여기다가, 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두 배로 늘려줄 거기 때문에 10개를 시작해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숫자를 세면서 10개에다가 긴뜨기 두 개씩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단이 돌아가면 20개의 긴뜨기가 나오는 거겠죠? 하나, 둘,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둘이죠? 저는 이한코한코 넣으면서 10코를 긴뜨기를 두 개씩을 넣을 거니까 10코에다가 세면서 해요. 이제 하나, 둘, 세 번째에도 두 개. 그다음에 네 번째에도
두 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제 다섯 번째예요. 자, 이랑뜨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요 V자 이렇게 보이시죠? 원래는 요두 개를 같이 떠야 되는데 요 뒤에 것만, 그쵸? 뒤에 것만 이렇게 해서 긴뜨기를 두 개. 이게 다섯 번째예요. 이번에 여섯 번째. 또 여기 있지만 요 뒤에만. 일곱 번째. 맞나요? 맞군요. 여덟 번째. 또 아홉 번째. 그다음에 열 번째까지 이렇게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 번째까지 두 코씩 했으니까 20코가 된 거잖아요. 그 20코에다가 이번엔 1.5배로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 코에는 이랑뜨기 하나, 긴뜨기로 이랑뜨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긴뜨기 이랑뜨기 두 개, 세 번째는 하나, 네 번째는 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하면 좋고요. 20까지 셀 거예요. 홀수에는 한 코씩 넣고요. 긴뜨기를 짝수에는 두 개씩. 하나, 20까지 셀 거예요. 둘, 셋, 다섯, 여섯, 짝수니까 두 개죠. 그다음에 홀수니까 일곱, 짝수니까 여덟. 홀수니까 아홉, 하나, 열, 짝수니까 두 개. 지금 반절 왔어요. 그쵸? 20까지 가면 좀 지루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10까지 왔죠? 앞으로 10코를 더 홀짝홀짝 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조금 이따 뵐게요.